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의사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도구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인 거죠. 분명한 방향은 뭐냐면 AI는 이제는 필수적인 도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의료 AI라는 자체가. 안녕하세요. 저는 뷰노의 CTO, 공동창업자이자 CTO로 일하고 있는 정규환입니다. 저는 포스텍 공공학번이고요. 산업경영공학을 졸업하고 2014년 말에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뷰노의 공동창업자이자 CTO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뷰노는 대량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진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단도 될 수 있겠고 치료에 대한 계획, 치료에 대한 결정을 도와드리는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 크게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이제 의료 영상,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 병리 영상 이런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기반의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의 허가도 받았고 혁신 의료기기 선정도 1호로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고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의료 안에서 더 넓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진단의 영역에서 많이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영역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임상 현장 의료 자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저를 기억하는 이미지가 아마 여러 면일 것 같아요. 맨날 놀던 시절에 저를 봤으면은 요즘도 만나면 네가 창업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뭐 되게 의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가 대학원 시절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런 응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던 게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창업한 이후에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석사 과정이 1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로 후회도 좀 많이 되고 힘들었는데 다행인 건 이제 뭐 박사 학위라는 과정이 1년 2년 싸움이 아니라 5년씩 6년씩 싸움이기 때문에 랩 미팅 때마다 되게 심적인 부담도 많고 했는데 첫 학회 논문을 쓰고 나서 되게 그때부터 아 연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학술적인 활동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아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는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죠. 최우수 박사 받고 졸업했으니까 의미 있게 졸업을 했고요. 상당히 대학원에 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데 가장 잘한 선택 거기서 공부했던 게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제가 원동력도 되고요. 지금도 이제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후배들 특히 대학원을 갈지 창업을 일찍 갈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대학원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는 중요하다. 특히나 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는 기술 기반 창업을 해도 결국에 연구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학부만 졸업해서는 그 연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고 나와 비슷한 연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트레이닝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하면서 그게 뭔지는 알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을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인생에서 잘하는 선택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사실 의료 AI, 메디컬 AI라는 용어가 흔히 쓰이지 않던 시절이었고 이제 저희가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AI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품이 많았고 알파고의 대국이 있고 나서는 그 하이프가 거의 정점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마침 활발하게 이제 AI 기술이 의료에 막 적용되던 때인데 하이프가 AI가 의사들을 대체할 거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썼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는 사실은 많이 다른 문제거든요. 의료 행위의 복잡성 때문에 AI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료 현장은 정확도가 100%라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더 현실적으로 나가서 지금은 이제 수가나 여러 가지 규제적인 문제들도 풀어야 되고 환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되고 풀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성숙되면서 이제는 옛날의 거품은 많이 꺼졌고 실제로 현장에 도입되는 솔루션들이 많아지면서 의료진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AI의 한계는 이렇고 대신에 얘들을 썼을 때 장점은 이렇고 이제 결론은 이제 분명한 베네핏은 보인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의료진들을 AI가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 다들 동의하지 않고 당연히 의료에서 당면한 문제는 다들 동감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되고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할수록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의사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도구는 필요한데 그게 이제 AI인 거죠. 결국에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도와주는 좋은 솔루션처럼 나는 이제 내 일에 집중을 하면 옆에서 꾸준히 가르쳐주고 지금 AI가 좋은 의료진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여를 하려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방향은 뭐냐면 AI는 이제는 필수적인 도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다만 이 AI를 어떻게 잘 써볼 건가, 어떻게 하면 이 AI를 잘 써서 우리가 이 의료라는 것, 그다음 우리 전체 건강,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고 그러려면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이 없고 그런 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산업으로서 잘 육성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왜냐면 산업은 수익 모델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의료 AI라는 자체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고 나서 제가 폐 관련해서 연구를 사실 처음에 했었고 약간 애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제품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도 이제 폐 연구를 했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때 옛날에 연구했던 걸로 되는 패턴들이더라고요. 폐는 원래는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이면 까맣게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느 영역에 어떤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그 폐질환을 정량화된 소프트에서 다 지원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걸 쓰면은 이거 다 분석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우리 제품에 이렇게 기획을 바꾸면 바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편 이제 흉부 엑스레이 영상 기반의 질환을 진단하는 것도 마침 그 폐렴하고 관련된 소견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근데 저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 세계 좀 내노라하는 AI 회사들 다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만큼 상세하게 주는 솔루션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희가 엑스레이 CT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미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2주 정도 준비해서 전 세계 이제 무료로 풀었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 알려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계기로 조금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꽤 뭐 보람된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의 목표는 지금의 AI, 의료 AI가 지금도 분명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나라도 많이 있고 심야 시간대나 이런 우리나라도 주말이나 여전히 공백이 있는 시간들이 있고 또 여전히 오진이나 혹은 진단이 늦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고 필요치 않게 사망하거나 생명을 잃거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AI 솔루션도 분명히 기여할 방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한계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전히 AI는 대부분은 한 가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의사들을 도와주는 데 그치는 또 여전히 예측의 영역보다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영역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AI가 적용될 분야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좀 더 오래 살 거고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질환들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그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사실은 지금은 명확한 답이 없어요. 의료진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의료진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는 분명히 유용한 툴이 될 건데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는 게 이제 뭐 뷰노나 저의 목표이고요. AI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은 보다 환자를 잘 치료하고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긁어 와서 분석하고 결과를 내고 예측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기계가 더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저나 제 가족이 제가 만드는 혹은 이제 뷰노가 만드는 이런 솔루션으로 혜택을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면 뭐 제 소명은 다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길게 보면 목표예요.